비타 마실래? 별로야? 배불러? 배불렀어. 알았어. 배불러라고 해야지. 배불러. 렀어, 아니지. 아몬드 중국 슈퍼도 있다는 거.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만 먹어봤지. 아 진짜? 다른 맛은 안 먹어봤어? 아, 이거 와사비랑 솔티드 아몬드. 카메라 솔티드 아몬드. 다시. 카라멜 솔티드 아몬드. 카라멜 솔티드 아몬드. 카라멜 짜오탕. 카라멜 솔티드. 와사비 아몬드. 这个 尝一下 맛이 어때? 와사비 맛은 낫긴 한데 와사비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와사비 맛으로 먹는 거야. 맛있잖아. 맛있어. 끝날 거야. 고마워. 이거 방주는 월세고 야징, 보증금 있지.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알아야지. 중요한 거. 두치 계약기간. 이거 월세가 얼마예요? 방주 多少钱? 일반是 押一付三. 보증금이 한 달치 월세고 월세는 3개월치 17억. 청소 로봇이다. 귀여워. 나를 피하고 있어. 그리고 외국인 국경에서 아파트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그 계약 하고 나서 무조건 주스 등기 해야 돼. 맞아. 하지 않으면은 벌금이 생겨. 그리고 내가 보내준 거 그 보내준 동영상 봤어? 그거 경고 먹은 거 맞지? 왜 경고 받았어? 그거 이사하고 나서 24시간 내 주수등기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대? 주수등기표 확인해보는 거지. 그거 주수등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출소 시스템에다가 다 적어 있어. 요즘에는 안 돼. 아 예전 집이 만기된 날짜가 등록돼 있어? 당연하지. 그러면 그 만기 날짜가 지났는데 새로운 주소 등기 안 하면 파출소에서 조사하는 거야? 맞아.